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라차차하세용. 정치 유튜버라면 이 정도는 읽어줘야 정치 유튜버지 하며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읽는데 빅뉴스, 빅이슈, 빅논란이 오픈 AI도 아니고 사건 사고가 자동 생성되는 수준입니다. 기자들과 액면만 김치찌개 계란말이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개인폰으로 통화한 사실 인정. 잇따라 발생하는 군 장병 사망 사고. 김정은 윤 정부를 향해 똥물 투척. 헌정사상 보복기소 검사 첫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고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 개왕을 통째로 삭제해버렸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21%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기사 보도에는 관련 산업자원부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제 셀프로 입틀막 하는 걸까요? 입틀막 언틀막 할틀막 표틀막 검틀막 하는 지도자의 질적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게 하죠. 이 벽돌책을 읽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역사서이자 정치 입문 교양서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후 발간된 미완의 회고록에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아직도 보수 언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가할 때면 흉기를 휘두르죠. 보수 언론은 656쪽 중에 509쪽 딱 한 페이지에 김정숙 영부인의 버킷리스트 타지마 할에만 꽂혀있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행정부 대빵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특검하는 것이 맞냐? 지네들이 주장하는 특검 독소조항인 언론 브리핑을 여기에도 넣어놨는데요. 제기랄 이것들을 4년 동안 또 봐야 하나? 외교부와 문체부의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정보 공개 청구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당대표 될 수 있겠습니까? 2022년 10월 11일 법사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논란에 감사할 것을 촉구했고 감사원장 최재해 원장은 착수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적 있는데요. 이대로 말할 것 같으면 윤 대통령의 권세가 가장 강력할 시점인데 감사원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나 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에 침착하게 대응했던 정부. 당시 언론에는 노영민 주중대사와 문정인 특보의 정보로 대비할 수 있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여기까지만 보도됐죠. 사실 사전에 입수된 중요한 정보가 있었는데요. 이 회고록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얘기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자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 노영민 주중대사는 중국에 나와 있는 일본 경제계 인사로부터 들은 정보가 있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3개월 후 2019년 2월에는 문정인 특보가 일본을 방문한 후 돌아와 일본의 자민당 고위 인사에게 들었다며 같은 정보를 보고했는데 노영민 대사가 보고했던 정보와 품목까지 일치했던 것이죠. 정보가 사실인 것을 확신했고 정부는 기업들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극우들이 더 좋아합니다. 문재인 욕만 하면 코인이 쏟아지거든요. 그래도 책은 사고 조롱을 하든 욕을 하든 해라? 어쨌든 이 책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문빠자파 빨갱이냐와 같은 조롱이나 악플이 달리는데 아마도 문 정부의 실망감이 크고 낙심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20년 된 것 같은 느낌이다. 3년은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탄핵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촛불을 들어야 할 분위기다. 끝.